2021 시즌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바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에 바쁘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1.5배속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시즌 KBO 프로야구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눌러 주세요. 그럼 오늘 다루고자 하는 21 시즌 이루스 골든글러브 후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골든글러브 최대 격전지는 1루와 유격 포지션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그중 이루스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유격수 골든글러브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올 시즌 이루스들의 성적을 10월 13일까지의 성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율, 타점, 장타, OPS, WRC 플러스에서는 롯데 안치홍 선수가 가장 앞서고 있으며 WAR, 득점, 도루, 출루율에서는 한화 정은원 선수가 앞서고 있고 안타는 기아 김선빈 선수, 홈런은 SSG 최주환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성적을 통해 가장 유력한 이루스 골든글러브 후보를 압축해보면 한화 정은원 선수와 롯데 안치홍 선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골든글러브 수상자 선정 기준은 수비보다 공격 위주로 뽑기에 수비 기록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득점과 도루 출루율 그리고 WAR에서 앞서고 있는 한화 정은원 선수는 올 시즌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화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타율과 타점, 장타, OPS, WRC 플러스에서 앞서고 있는 안치홍 선수는 올 시즌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시즌 중에 소속팀 롯데와 플러스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두 선수 중 어느 선수가 이루스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될까요? 제13조 KBO 골든글러브상 각연도의 수비, 공격, 인기도를 종합한 베스트 10을 투표인단이 선정한다. 시상일은 12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한다. 우선 골든글러브를 선정하는 투표인단의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투표권을 가진 기자들은 비야구인으로 야구에 대한 지식이 야구 팬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성적이 형편없는 선수들도 한 표씩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요시 여기는 세이브 매트릭스와 같은 기록보다는 클래식스틱인 홈런과 타점을 위주로 투표를 행사하곤 합니다. 투순탁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수는 승리, 타자는 타점. 이 부분에서 두 선수를 평가하면 롯데 안치홍 선수가 앞서고 있으며 득점권 타율을 살펴보더라도 안치홍 선수는 3할 8푼 9리, 정은원 선수는 3할 1푼 9리로 안치홍 선수가 좋습니다. WAR과 수비를 보면 정은원 선수가 안치홍 선수에 비해 팀의 기여도는 높지만 골든글러브 투표권을 가진 기자단이 좋아하는 기록들은 안치홍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에 두 선수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 시즌 이루스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